음식물 분쇄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냉장고, 3단짜리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늘의 집 옵션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9개층 총 1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3룸부터 4룸까지 타입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양한 옵션으로 가득한 3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옵션만 다양한 게 아니라 내부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부천에서 럭셔리한 신축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간략하게 입주 조건도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역으로 원종역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해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초중고 전부 다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대형마트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면 5분 안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장을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장미공원도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책, 운동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차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실 면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한쪽 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키 큰 장 총 4칸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현관 정면 쪽으로 주방이 있고요. 아, 주방이 참 멋있어요. 이 멋진 주방을 앞 지나서 쭉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채광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밝은 채광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를 비치하시기에는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조명은 전부 다 매립등으로 군더더기 없이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밝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는 거실이었고요. 거실 옆쪽으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 안방인데 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별도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액자나 그림 아니면 수납장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옵션으로 가득한 안방입니다. 일단 면적 반듯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이 전부 다 붙박이장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스타일러도 있으니까 스타일러 참고로 기본 옵션입니다. 딱 알맞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전부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붙박이장 한쪽 여기에는 뭐 거울 하나 설치하신 다음에 화장대처럼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큼직한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서브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서브 욕실도 볼거리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일단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휴지 거리는 상단 선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 옆으로 반다리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이랑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샤워 부스로 아예 공간 분리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샤워기를 비롯해서 안쪽에 매립형 선반까지 고급스럽게 실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멋진 서브 욕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방 안방이었고요. 안방에서 나오면 거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주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방도 볼거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식탁 자리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평소 사용하시던 식탁이나 원하시던 식탁 있으시면 갖고 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기그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형 아일랜드 싱크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큼직하게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음식 분쇄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널찍한 싱크대니까 뭐 조리대 공간으로 넉넉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리는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가능합니다. 두 구는 인덕션, 한 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멋진 아일랜드 후드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근데 장점이 화구 방향 쪽으로 주방 환기창까지 있으니까요. 주방 공간 내에서 환기 걱정 진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납은 상부장, 중부장, 하부장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색감이 전체적인 집안 인테리어랑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 냉장고, 3단짜리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늘의 집 옵션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주방 쪽 복도를 쭉 지나다 보면 이제 나머지 공간들이 있는데요, 안방이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방 자체를 독립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여기 두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이고요, 면적은 자루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붙박이장이 한쪽에 쭉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넉넉하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집 추가 옵션으로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로 생활이 가능하고요. 면적 자체가 좋다 보니까 여기는 뭐 침실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업하시는 공간이나 뭐 취미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용도실도 바로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따로 수전은 없습니다. 그냥 창고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피 공간이 철문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 보관을 하시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나오면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메인 욕실도 딱 육안상 봤을 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닥이랑 벽면이 전부 다 통일성 있는 타일로, 패턴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변기 옆쪽으로는 스프레이건이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큼직한 선반, 그리고 큼직한 와이드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욕조가 있는데 욕조 자체가 조적 방식으로 바깥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처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창문까지 있으니까 환기, 습기 조절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샤워기랑 슬라이드바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품격 느낌이 나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이제 방으로서는 마지막이죠.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일단 벽지 자체가 조금 컬러풀한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는 거의 뭐 똑같아요. 완벽에 가까운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수납장 간편하게 비치를 해 있는데요, 나머지 여유 공간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공간, 우리 아이들 방으로 활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세 번째 방이었고요. 제가 아까 전용 세탁실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면적이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지금 보조 싱크대까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뭐 손빨래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수전이랑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제법 넉넉합니다. 층고도 높으니까 세탁기랑 건조기 수직 배치를 하시기에도 충분하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아주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전용 세탁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